사실 살아가면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균형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야 최무결이 균형을 논한다고?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균형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것과 뭐 하기 싫은 일? 뭐 이렇게 되게 간편하게 균형을 나눌 수도 있고 일을 하는 것과 아니면 휴식의 균형. 저는 이 개념조차 사실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추상적이고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냥 단어들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이 무언가를 했을 때 편안한 것들과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불편한 것들, 하지만 우리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못한다고 해서 딱히 뭐 나를 자책할 것도 없고 그냥 적당하게 내가 즐길 걸 즐기면서 또 적당하게 내가 감당해야 될 걸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삶들,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오답이 없고 이렇게 균형 잡힌 것들을 봤을 때 특별히 자극이 없더라도 사람들은 자극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진짜 현실에서는 균형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 굳이 균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인트로를 시작했던 이유는 너무 잘 알고 계신 인더로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드케이디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브랜드 중에서 가장 균형미가 좋은 브랜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단언컨대 인더로우를 뽑을 겁니다. 인더로우는 우리가 말하는 온앤 오프를 전부 다 즐길 수 있는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인더로우 같이 좀 자극이 덜한 브랜드, 이게 컨테만 브랜드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약간 요즘 많이 찾아주시는 디자인들이나 아니면 눈에 익숙한 디자인들이 많이 섞여 있고 그닥 화려한 패턴 플레이나 뭐 로고 플레이 뭐 딱히 그런 걸 하지도 않지만 왜 이 브랜드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딱 관통할 수 있는 단어는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더로우라는 브랜드에게 이제 퀄리티나 뭐 제품의 가격에 대한 만듦새, 봉제, 원단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이미 한참 전에 검증이 끝난 브랜드입니다. 왜냐? 잘 만드세요. 물론 저는 다른 패션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애시당초 패션 유튜버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패션을 다루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전문적으로 이 업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 입에서 당연히 이거의 봉제가 어떻고 여기는 뭐 오드람프가 들어가 있고 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는 그런 말을 굳이 하는 게 입 아플 정도로 사실 대표님 자체가 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시고 어디가 어떻게 잘 만들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즐겨주시기만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어떤 자극을 주느냐, 균형미라는 거죠. 제품 자체가 절대 오답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제가 생각하는 인더로우입니다. 일단은 뭐 인더로우 이번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균형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전개했던 인더로우 중에 가장 모난 FW다. 다만 그래서 더 인더로우 대표님들 두 분의 성향이 엄청 잘 마주한 그런 이번 시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더로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리오더를 하고 살짝씩 더 벌려가는 제품군들이 있고 시즌얼하게 완벽하게 새롭게 디자인되는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뭐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역시나 팬츠. 제가 진짜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인더로우 팬츠 완전 정복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입고 있는 바지가 바로 트래블러 팬츠입니다. 바지의 신화의 첫 신호탄을
날린 팬츠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고 인더로 팬츠 중에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먼저 사랑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턱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허벅지에 좀 여유가 있고 아래쪽으로 살짝 테이퍼드가 되는데 제가 소비자분들 여기서 입혀봤을 때 가장 좀 반응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 팬츠를 기장을 잡아드렸을 때입니다. 지금 저는 살짝 넉넉하게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기장을 살짝 잡아서 딱 요렇게 깔끔하게 입으면 실루엣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뭔가 조금 너무 차려입은 듯한 느낌인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옆쪽에 있는 이런 스티치나 뒤쪽에 있는 육각형의 이런 아웃포켓, 패치 포켓이라고 부르는 이런 친구들로 좀 잡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입어도 되지만 뭐 신발을 스니커즈로 바꾸고 셔츠도 그냥 빼서 입어서 그래서 이 친구는 실제로는 아예 사이즈를 업해서 인더로 바지가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어드저스트 있잖아요. 요걸로 잡고 입어서 엄청 캐주얼하게 연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되게 평범하게 입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인데 근데 재미를 주고 싶어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다른 제품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요 친구가 완전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사실은 투턱 제품을 많이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골반이 어깨에 비해서 조금 넓은 편이라 그래서 다른 제품이 나옵니다. 스트럭처 팬츠입니다. 트래블러 팬츠가 쏘아올린 공을 완전히 잘 받아서 스파이크를 때려버린 친구고요. 원턱이 들어가 있는 팬츠인데 전체적인 실루엣은 허벅지 쪽이 살짝 더 잡혀있다 정도의 느낌이지 사실 실루엣 자체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시즌을 거듭하면서 조금 더 다듬어 가긴 하지만 큰 실루엣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이 깔끔하게 입으시려면은 단정하게 기장 딱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좀 캐주얼하게 입으시려면 이렇게 기장 좀 터트려서 입어주셔도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트래블러 팬츠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조금 깔끔한 인상들을 이런 데에서 조금 더 풀어내서 이 캐주얼한 느낌과 드레시할 수 있다라는 느낌들의 균형을 맞춰줬습니다. 약간 이렇게 입으면 사실 어느 정도 가볍게는 결혼식장에도 갈 수 있고 출근 룩으로도 손색이 없는데 근데 또 주말에 그냥 가볍게 입기에도 면 느낌이 주는 느낌들 때문에라도 그냥 편하게 막 입을 수 있는 팬츠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인더로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팬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오피서 치노 팬츠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사실 이 치노 팬츠 디자인 자체는 사실 엄청 캐주얼한 옷이거든요. 근데 인더로우에서 나왔었던 이 오피서 치노 팬츠는 굉장히 깔끔한 실루엣과 매트한 원단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빈티지한 느낌들이나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엄청 깔끔한 느낌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브랜드는 되게 약간 좀 어른 옷 같은데? 라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럴 것 같거든요. 봐봐요. 여기서 인더로우에서 많이 찾아주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카라니트를 한번 바로 입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하고 좀 많이 다르죠. 하지만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0대에 딱 사회 초년생이다 입사를 했다 과연 이게 어울리지 않는 오피스가 많을지 아니면 어울린 오피스가 더 많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어울릴 오피스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시기에도 인더로우가 참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러고 만약에 어디 주말에 데이트를 간다던가 주말에 어떤 휴식을 즐긴다던가 아니면은 전시를 보러 갈 때 이렇게 입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옷이 어울리는 전시가 많을지 안 어울리는 전시가 많을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울리는 오케이션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실루엣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실루엣이 바로 와이드 오피서 치노 팬츠입니다. 이 팬츠가 너무 깔끔하다는 느낌들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은 고뇌와 애환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와이드 오피서 치노 팬츠입니다. 사실 이 친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 인더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괜찮은 치노 팬츠 하나 가격대에 정말 괜찮게 하나 원한다 하시면 저는 그냥 이 친구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인더로우가 이번 시즌에 몇 시즌째 조금씩 정갈하게 바꾸면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대표님들 특유의 그 원래 두 분 중에 한 분이 완전히 클래식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약간
칼같이 떨어지는 실루엣, 옆선이 쫙 떨어지는 실루엣, 이런 실루엣들을 굉장히 좀 집착하시면서 실루엣을 잘 만드시는데 이게 때때로는 조금 너무 깔끔하다, 포멀하다 라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애시당초 기획 자체가 인더로우에서 취급하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와이드한 편이고, 와이드한 편인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이번 시즌에 대표님의 고뇌가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인더로우 팬츠치고 너무 좋아요. 와, 이거 내가 얘기해도 되나? 인더로우 대표님이 나한테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오프 더 레코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입문용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좀 마진 포기하고 가격대를 많이 낮춘 제품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인더로우 면 팬츠들이 15만원대에서 그 이상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거에 반해 얘는 13만원대라고 하는 좀 파격적인 가격대를 좀 유지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품들하고 뭐 빼어나게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제 약간 트렌디한 느낌의 와이드 실루엣, 왜냐면 인더로우 다른 제품도 조금 더 정갈하거든요. 사실상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차이는 얘가 좀 더 슬림하다? 요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대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약간 목적에 따라서 내가 오피스룩에 조금 더 가깝게 입고 싶고, 오피스에서 내가 조금 복식 규정이 조금 더 빡빡하다 하시면은 사실 이 기존 오피스 치노 팬츠가 좋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오피스에서 옷을 입을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입문용으로 너무 괜찮은 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와이드 오피서 치노 팬츠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인더로의 면 팬츠의 큰 갈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즌에 맞는 원단들로 변경될 뿐이지, 아니면은 시즌에 맞는 새로운 원단들이 추가될 뿐이지 여기서 크게는 대동소이하게 움직입니다. 점점 턱이 없어질 때마다 조금 더 슬림해지고요, 조금 더 깔끔해지지만 투턱이 있는 제품들도 너무 약간 해벌레한 느낌은 절대 아니다. 균형이 되게 잘 잡혀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데님 팬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데님 팬츠는 역시나 제일 처음에는 와이드 테이퍼드를 보여드려야겠죠? 데님 팬츠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와이드 테이퍼드 팬츠입니다. 5포켓 와이드 테이퍼드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5포켓 디자인의 와이드 테이퍼드, 약간 여기 여유가 있고 살짝 테이퍼가 되는 실루엣인데, 이 친구는 약간 트래블러 치노 팬츠와 되게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약간 허벅지는 여유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턱이나 주름이 없으니까 여기 엄청 헐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한, 어떤 분들이 입으시면 와이드 테이퍼드고 어떤 분이 입으시면 약간 스트레이트에 더 가까운 느낌의 오묘한 실루엣이에요. 이 친구도 인더로우에서 가장 클래시컬하게 꾸준히 많이 나오고 사랑받고 있는 팬츠의 실루엣인데, 이제 인더로우에서 꾸준히 사용했었던 하드 트위스트 원단, 이 친구들 저희 어드케이드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신상품이라기에는 중고신인데 얘도 실루엣이 심지어 정말 깔끔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비교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셔츠랑 구두를 무조건 똑같은 걸로 신고 바지는 모두 3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체형적으로 인더로우의 가장 큰 사이즈가 좀 저한테 딱 핏하게 맞다 보니까 좀 인더로우라는 브랜드를 다양하게 즐기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약간 저보다 좀 사이즈가 작으신 분들이나 더 마르신 분들이나 키가 좀 더 작으신 분들은 인더로우를 어떤 거는 3사이즈 입어서 더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딱 맞게 입어서 또 멋있게 약간 샤프하게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다만 제 치수가 사실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정확하게 딱 입으면 이런 느낌이 난다, 이렇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이거 말고도 레귤러 스트레이트라는 모델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 시즌에 다시 소개된 레귤러 스트레이트 팬츠입니다. 인더로우는 기본적으로 팬츠 실루엣을 정말 잘 잡아요. 균형 있게 쫙 떨어지게, 여기도 좀 잘 안 울게 잘 잡는 편인데, 이 레귤러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테이퍼드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인더로우는 네이밍을 할 때 이렇게 가거든요. 와이드 테이퍼드 레귤러 스트레이트. 오피셜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뒤에 나오는 단어는 허벅지 밑에 실루엣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단어는 허벅지 부근의 어떤 공간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얘가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되게 깔끔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팬츠다. 다만 이제 체격적으로 엉덩이랑 허벅지 좀 있으신 분들은 와이드 테이퍼드 팬츠를 입었을 때 이런 실루엣이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운동을 좀 하셨던 분들 중에서 허리는 가늘고 여기는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 이런 실루엣을 내기 위해서 오히려 와이드 테이퍼드로 실루엣을 잡으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바지 자체를 사이즈를 완전히 키워서 내가 원래 인더로 한1 입어도 되는데
한 3 사이즈로 키워가지고 허리띠로 약간 내려 입는다. 근데 그것도 실루엣이 되게 예뻐요. 저는 할 수 없는 실루엣이긴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시나무 실루엣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시나무가 입고 있는 게 이제 레귤러 테이퍼드 제품인데 실루엣을 엄청 키운 거거든요. 네, 3 사이즈로 2 사이즈 업한 건데 그것도 실루엣이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인더로우의 데님 팬츠 중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인더로우 데님 팬츠 하나만 주세요. 자, 허리 오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일반적인 데님 팬츠들은 약간 요렇게 허리 원단으로 반 접어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얘는 앞쪽 허리랑 뒤쪽 허리를 다 만들어서 요렇게 붙여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그러면은 얘를 곡선을 이렇게 좀 세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더로우 데님 팬츠들은 복각 데님들은 사실 이런 허리 방식을 거의 안 쓰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러프하게 원단 두껍게 일자로 딱 해서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허리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면 이렇게 반 접어서 잘 안 만나잖아요. 곡선 허리를 못 만들어요. 이렇게 반접이 허리는. 근데 일반적으로 복각 데님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각 데님을 입었을 때 혹은 일반적인 청바지 이렇게 반접이 되어 있는 허리에 바지를 입었을 때 여기가 뜬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안 뜨게 하는 방법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있으면은 불편해요. 엉덩이 골반에서 곡을 많이 줘가지고 허리 자체를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더로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긴 합니다. 이게 네, 일반적인 뭐 슬랙스 팬츠나 고급 팬츠에서 많이 사용하는 앞뒤로 허리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곡선의 앞쪽, 곡선의 뒤쪽이 여기 허리에서 만나가지고 봉제를 하는 방식이 좀 더 까다롭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더로우는 마무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허리를 크게 입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막 약간 여기가 많이 남는다 이런 느낌이 좀 덜해요. 왜냐면 허리가 잡아주거든요, 곡선으로. 이제 딴 길로 살짝 새가서 좀 길어졌지만 마지막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포포켓 레귤러 플리츠 팬츠입니다. 요게 또 이번 시즌에 나왔던 친구인데 이제 포켓은 4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플릿이 잡혀 있어요. 턱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근데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실루엣을 해치진 않고 그냥 이쪽에 공간감을 조금 더 주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런 디자인이 뭐 그냥 일반적인 면원단으로 너무 많잖아요. 다만 이제 데님 팬츠로 주니까 이 데님 팬츠가 주는 특유의 느낌들하고 되게 인더로우가 원래 잘하는 그 실루엣감하고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팬츠까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당연히 이름에서도 나왔지만 와이드 테이퍼드가 가장 여유 있는 실루엣이고 좀 레귤러한 느낌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레귤러 스트레이트 팬츠도 괜찮지만 만약에 조금 이미 내가 팬츠를 좀 많이 갖고 있고 데님 팬츠가 다양하게 있다 하시면은 이 친구들도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이색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팬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인더로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되게 놀랍게도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다른 편집점에서도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단골 고객님들 중에서 그 당시에 뭐 오어슬로우니 버즈릭슨이니 풀카운트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입어보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한 30대 중후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 그게 뭐 그냥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아 내가 지금 딱 적당하게 그냥 가볍게 사서 데일리하게 돌려 입을 수 있는 옷이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가격이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인더로 하나씩 사서 그냥 가볍게 입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놀랍게도 젊은 친구들이 요즘 인더로 니트가 좋다더라 뭐 팬츠가 좋다더라 셔츠가 괜찮다더라 뭐 좋다더라 하면서 또 자신만의 스타일로 인더로우를 재해석해서 입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한 브랜드에서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를 좀 커버하는 브랜드가 우리가 갖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인더로우는 20대 때 약간 살짝 돈 모아서 그래도 좀 정갈하고 진짜 어디에나 막 잘 입을 수 있는 딱 입었을 때 좀 다른데 너무 튀지 않는 그런 옷을 찾으시는 20대 분들에게도 너무 좋지만 이미 해볼 거 다 해보신 분들에게도 이 정도면은 그냥 어디에나 입기 좋고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브랜드로서 소비되는 계층도 있고 참 대단하죠. 인더로우의 모든 제품은 디자인적으로도 오답이 없게 균형이 맞춰져 있지만 심지어 소비 계층까지도 균형이 좀 잘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몇 시즌 나오고 너무 재미있는데 제가 굳이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은
인더로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아이템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거를 권장드리지만 인더로우의 진짜 꿀 같은 아이템들은 일반적으로 아우터에서 나옵니다. 요 자켓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최애입니다, 이거. 왜냐면은 인간적으로 좀 기가 막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일단 지금까지 인더로우의 아우터들이 저한테는 좀 작았어요. 근데 어깨랑 이런 데 상동이 좀 커져서 제가 입기에도 부담이 없는데 기장감 자체가 길지는 않아가지고 저보다 키가 작으신 분들도 약간 오버사이즈로 약간 인더로우가 주고 있는 조금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들보다 좀 다른 식의 연출을 하실 때에 입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원단 자체도 워싱을 한번 돌리셔가지고 굉장히 좀 자글자글한 느낌의 원단인데 묵직한 면원단이고 안쪽에 안감도 들어가 있어서 나름의 보온도 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품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스윙탑 느낌이 좀 더 많이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실루엣은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주머니의 어떤 배열들은 이제 워크 자켓, 디트로이트 자켓으로 엄청 유명한 워크 자켓이죠. 워크 자켓의 어떤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적당히 워크웨어적인 느낌들과 조금 더 아이비 스타일의 약간 깔끔한 느낌들의 어떤 그 경계를 이런 포켓 배열과 포켓 디자인으로 하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은 깔끔하고 단정하게 다만 원단은 조금 더 빈티지하게 이런 이제 속속들이 어떤 포인트들을 넣어서 균형을 맞추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인더로우에 아 이거는 진짜 인더로우에서 구매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가죽 자켓입니다. 제가 왜 가죽 자켓을 구매해야 되는지 제가 살짝만 말씀드리자면 자 이번 시즌에는 A2라는 가죽 자켓을 베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항공 자켓입니다. 항공 자켓 중에 하나이고 뭐 굳이 이거에 대한 역사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게 이 브랜드 자체가 복각을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말가죽을 쓰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A2 자켓의 디자인은 이렇게 생긴 포켓과 전장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카라가 있는 싱글에 이런 포켓을 가지고 원래 오리지널 여기 시보리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시보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울로.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죽 소재가 주는 특유의 느낌들 이제 얘를 시보리 처리를 했으면은 조금 더 얘가 주는 인상이 엄청 복각에 가까웠을 텐데 이런 식으로 가죽 재원단을 쓰면서 소재를 통일시키니까 좀 더 미니멀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인더로우 대표님 중에 손 대표님이 가죽 자켓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게 판매가 좀 떨어지면 안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자아실현의 영역으로 하고 계세요. 사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그만큼 사실 소재는 아끼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요즘 말하기도 좀 유명한데 뭐 YKK가 아니라 엑셀라 지퍼입니다. 상위 지퍼죠? 네, 정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인더로우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빈티지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지만 훨씬 더 정갈하고 단정하고 그 맛만 내요. 그래가지고 이 디자인 언제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확실하게 세련된 느낌들을 갖고 있고 이 가죽 자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 양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바로 입으시기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는 이 사이즈예요. 왜 이 사이즈 입냐고 물어보시면은 좀 딱 맞게 입어줘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 친구는 블랙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인더로우의 어떤 특유의 느낌에 A2가 얹어진 느낌에 가까운 거는 블랙인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의 향수를 좀 느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는 브라운도 괜찮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뭐 꾸준히 발매를 하고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FW 버전, 긴팔 버전들. 그리고 뭐 솔직하게는 이 두 가지도 잘 보면은 조금 달라요. 얘는 이제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의 워싱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한 약간 봉제 방식 중에 하나인 오드람프 봉제.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프가 너무 매력적이죠. 멀티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는데 포켓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실용적이고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들. 그리고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잘 갈라져서 립도 조금 깔끔하게 들어가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인더로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을 만한 브랜드라는 인식이 딱 있습니다.
확실히 대표님들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업력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기본적인 만듦새부터 시작해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까지도 어떻게 하면은 조화로울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고 그게 여과 없이 제품으로 보여지는 게 인더로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은 오늘 영상에서는 인더로우로만 코디를 하였지만 인더로우는 사실 다른 제품들하고 합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조금 더 남성스러운 느낌들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류의 아이템들과 인더로우 제품 하나를 섞어줌으로써 제품의 전반적인 무드를 중화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조금 더 깔끔하게 입고 싶다고 하시면은 인더로우 제품을 통해서 다른 깔끔한 제품들을 조금 더 캐주얼하게 풀어낼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중간에 있는 그 균형을 잡아주는 아이템으로서 역할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자극적인 일만 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시각적인 옷들만 입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밋밋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옷을 입기도 싫다라고 하셨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으실 수 있는 브랜드가 인더로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